이제 튜닝 맞춰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잠시 막간을 이용해 홈 오디오 뽐뿌를 열심히 받아서 지금 이러려고 올라온 게 아닌데. 제가 별명이 왜 홍마녀겠습니까? 그죠? 들으시죠? 들어보시지요? 그래요. 네. 잘 해보십시오. 자, 말끔하게. 야, 이게 구독자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데 100만 원에 이 정도 소리 나오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사운드 프롬밖에 없습니다. 자선 사업이야 투웨이로 앞에만 건드린 거야. 좋아요? 네. 홈오디오 하시는 분이랑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이제 좀 에이징 되려면 좀 걸려요. 야. 이런 음악 들으셔? 무대가 너무 넓다. 웬만한 집 청원경 안 부럽게 했는데 잘 나오. 뭔데요? 자, 이제 그러면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홈 오디오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라 이게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는지 정확하게 감지를 하셨죠. 지금 이 음악은 제가 듣는 음악이 아니라 고객님이 들으시는 음악이죠. 그죠? 멋있는 옆모습으로 제가 어때요? 어떤 부분이? 무대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차인데도 불구하고 네. 예전에는 그냥 소리가 난다였는데 네. 지금은 집에서 듣는 것처럼 되게 무대가 넓고 음들도 선명하고 고급스러워졌어요. 음들이 그리고 그 밀어주는 힘도 훨씬 좋아졌고 패시브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살이 붙죠. 네네.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만족합니다. 100% 200%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 홈오디오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소리가 변화를 체크가 빠르죠. 네. 다른 분들보다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저는 근데 무대가 굉장히 시원한 건 사실이에요. 네. 자, 그럼 다른 곡 한 곡도 좀 들어볼게요. 옛날 거. 이게 뭐예요?
자신감이 뿜뿜합니다. 아직 망설이시는 분들 7월 말까지예요. 얼른 갖고 오십시오. 얼른 하십시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얼른 하십시오. 진짜로 얼른 하세요. 음악 듣기 좋아요. 저희야 뭐 노가다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듣기 좋네요. 자. Good.